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비트토렌토 코인 볼 건데요. 현재 비트토렌토 이 삼각수령 구간에서 하방으로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인 비트토렌토가 하락을 한다. 왜 이럴까요?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이 중국 코인이 아니라 이 미국 대선을 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정치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갑은 지난주보다 25%가량 상승을 했고요. 트럼프의 지갑 대다수가 민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민코인 커뮤니티가 1억원 상당의 민코인을 전송해서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촬영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 10만 달러치의 마가코인을 전송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코인 시장에서 민코인, 특히 정치계 민코인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트론 생태계는 지금 개막살이 나 있기 때문에 잠시 접어두시고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정치 민코인은 크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마가코인이 이게 빨간색 모자코인인데, 좀 보시면은 일주일 만에 다섯 배가 상승을 했어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 어떤 코인 담아두셔야 되는지 왜 지금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상승 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 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은 무조건 돈 벌어갑니다 근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두세 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요런 거 담아 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요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 코인,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중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요세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000배, 10,000배까지도 10, 10, 10,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아,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 분들은 100만 원이 100억이 000, 되고 천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 코인 여러분들 2021년 때는 놓쳤다 치고 요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코인 같은 대박 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 마켓에 밈 코인 테마 보시면은 정말 많은 밈 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거래소 시카고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코인 jp모공과 협력 체인링크 여러 자산운용사들과 자산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코인 그렇게 담아드렸고 말씀드렸고 나중가서 트럼프코인 왜안 담았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미국의 친 암호화폐적 움직임. 이더리움 ETF 다음으로 리플 그리고 솔라나 ETF가 상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증권이라 분류된다며 ETF 승인이 안날 거라던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는 트럼프 대선 후보의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이었죠. 미국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코인 중에서도 정치테마 민코인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모자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트럼프코인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제가 담화 두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으면 벌써 10배 먹었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2024년 11월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까지 지금 이 코인 시장 중에서 민코인 그리고 정치 테마 민코인이 아주 그냥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다른 사람보다 정보가 제가 제일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관심 있는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융 쪽 제도권으로 흡수 편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초 통화니까 어차피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달러 중에 일부를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을 그냥 무지성 매수하겠다라고 합니다. 와,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4년 사이클 중에 12개월 하락, 그리고 16개월 상승분 중에 있고, 아직 여러분들 20개월 상승분이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은 올해 2024년 11월 대선을 준비하면서, 미국 인구수의 15%가량 차지하는 이 암호화폐 이용자 때문에, 특히 트럼프 측에서 친암호화폐적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3.7에서 3.4%로 안정화가 되고 있고, M2 지표 통화량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바로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단가가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지 기관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보유량인데 꾸준히 낮아지고 있죠. 조만간 비트코인 폭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자산 운용사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저렴한 가격이요 지금 7만 달러죠. 7만 달러인데 한개 최고라는데 8만 달러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개수가 쭉쭉쭉쭉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20개월 상승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대선 이슈도 있고, 비트코인 관련 호재가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고 있는데, 제가 요번 상승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동결분이에요. 최장이 18개월이었다. 제일 길었을 때가 18개월이었는데, 지금 10개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올해 가을 빠르면은 늦은 여름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립니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면은 주가 상승하고요, 미국 증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림 현물 ETF 등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테크 주들도 포함해서 이 어마무시한 시너지가 겹치고 겹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그런 어마무시한 상승이 올 거다. 요번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와, 올해 예고된 호재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게 해드린다고. 이런 정보만 여러분들 받아가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 제가 민코인 핫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국의 경제상황도 좋아지고 서구권에서는 지금 현재 민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액만 담아 두셔도 10배, 100배 많게는 만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코인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민코인 시장에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크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 페페 코인도 처음에는 한참 아래였다가 1군 거래소, 바이낸스, 빗썸 이런 곳에 올라오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한 건데 아까 보셨던 요런 마가코인 있죠. 덱스, 스왑 거래소에서 3군 거래소, 2군 거래소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온 코인들은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2천 등인데 10배 상승, 100배 상승, 1000배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최근에 민코인 시장 바닥에서 게임스탑 사태의 주인공 이 로워키티라는 사람이 굉장히 핫한데요. 이 사람이 처음 복귀를 하면서 이 올린 트윗 하나 때문에 게임스탑 민코인이 3000%가 상승을 하고요. 이 로워키티 민코인은 3만 퍼센트가 상승을 합니다. 각각 30배 300배가 상승을 한 셈인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두배세배 상승해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 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 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민 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은 요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1000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유료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뒷자리 네 자리 함께 이렇게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뒷자리 네 자리 함께 남겨주셔야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요거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저희 코인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이 3억, 5억 원그 이상으로 상승해 준다면 아까 보셨던 코인 1000배, 만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코인 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 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 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